경북 안동에는요, 온종일 남편만 찾는 며느리가 있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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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깨끗하게 씻어줘. 안 그래도 지금 씻으려고 그런다. 엄마, 안 넘어, 그, 나가. 나가 냉장고나. 며느리가 아주 꽉 잡고 사네, 꽉 잡고 살아. 아이고, 어머, 저기 시어머니 오신다. 이리로 집에 가나? 그래. 오빠! 심심하니까 이제 한번 가보려고 간다. 그래, 아이고, 저 음성이 너니? 음성 아니가? 야, 닌 지금 뭐 하노? 말가 볼게, 나 말아.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났다. 우리 아들 보고 우리 며느리 보니까는 참. 괜찮아요. 쟤보다 우리 신랑 머리 짠다요. 한시도 남편을 가만두지 않는 며느리 꾸엔. 야, 얼른 나와. 같이 가. 너희 남의 며느리 같으면 욕 티베기를 할 게라. 집에 가봐, 이거. 요렇게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 염순각 여사. 아이고, 어제 남자들 이거 다 한다. 어머, 큰일 났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니는 그런 가서 봐야 돼. 큰일 났다. 아니, 우리 신랑 좀 못했어. 그래서 자빠 집장서 해요. 선거지 하고 안 해지가 큰 소리 질러. 뭐 그냥 못본 척 하고 지나가는 거지 뭐. 일일이 탓하자면은 진짜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건 없어. 자, 두 고부의 알콩달콩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빠, 장소해. 알았다, 장소하자. 아들 며느리가 분가한 지 올해 3년 됐대요. 아들 현수 씨가 굴착기 기사인데 요즘은 격일제로 작업을 한다네요. 좋은 신랑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 많이 시켜요. 시어머니하고 살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못 지켰고 분가 후에는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아주 아낌없이 시킨다네요. 나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 지난번 시키고 아이고 잘났다 잘났다 참말로. 아이고 원장님도 안 도와줘. 뭐는 만졌어요. 왜 시켜주세요. 이제 방도 닦나. 아이고, 이제 어른 다 됐다, 이제.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가 오시면 주방으로 피시네요. 오빠! 오빠! 뭐 사와? 뭐 한 개만 밤새나? 오이. 숙도. 숙도. 아, 숙. 숙, 숙. 아, 맞다. 사줘. 알았어. 아, 너무. 자, 저번에처럼. 거침없이 진격하는 현수씨. 한두 번 와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성용품은 왜 아내가 사달라는 작은 게, 아니, 여자들만 쓰는 그거예요? 뭐라고? 아니 근데 아니 결혼하면 별로 안 좋대. 아유, 어머니가 이 사실 아시나? 여보. 어디 보자. 뭐 보긴 못 보노. 뭐 사는 거야? 아유, 이걸 어떻게? 뭐 보노 그걸 뭐 그냥 그 다치 됐지 뭐 검사하나 지금. 야, 너 신랑한테 이런 것도 시리냐? 야, 이거는 신랑한테 시키는 거 아니다, 이거는. 와이프 살짝. 야, 이 와이프, 그, 와이프도, 와이프 나름이지. 이런 걸 신랑한테 시키냐. 요새 남자다. 여자다. 제 생각 괜찮아요. 원래 보고 와이프 신랑 시켜 괜찮아요. 난 깜짝 놀랐어. 나는 내 평생엔 내가 그걸 못 사봤어. 이 계산대에 가가지고 대밀지를 뭐 했어 그랬는데 아들도 요즘 엄마 그런 거 다 사고 댕겨 이러는데 뭐 거기다 대고 내가 큰소리 쳐봐요 뭐 그러봐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날 밤 아들의 직장 동료 가족이 온다는 소리에 시어머니 염여사가 팔을 걷어붙이셨어요. 오빠, 응? 밖에 나가. 거기 꼭 와. 엄마 불러와. 아빠 뭐해? 아유, 그래도 시어머니 챙기는 거 며느리 꾸엔시네. 편하다 했었지. 포장마차에 식당까지 운영한 염여사. 먹고 있네. 이제야 모두 모여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근데요, 얘기 중인 남편을 부르는 며느리. 문도 못봐. 일로와. 아이고,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시키다니. 한국인 며느리에게 낯선 광경 아니에요? 오빠, 이렇게 밥 조금 줘. 얘가 요나 밥 조금 줘. 설마 냄비면 날 거 국물 떠먹어. 기본적으로 하는데. 아, 형 그냥 해야 된 거니까 뭐. 나는 안 해보던 거라서. 이 사람이 막 눈치 보는 게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루만 해봤으면 좋겠네요. 나 하루는 냅둬줄게. 하루는. 저도 밥 먹었어요. 나가요. 우리 신랑 해요. 나가요. 오빠 많이 먹어. 좀 이따가 서둘게 해요. 아니야, 그건 말 좀 말 지금 치우는 건 억지로 말 그것도 이 뭐 저거지. 손님들 앞이라서 말 한마디 못하는 염여사. 이거 빨리 이따 빨리 고기 쓱쓱쓱 뭐 이거 뭔더 까고 그 말을 안 따는 말라고 한다. 아니 왜 자잖아. 저 뭐 이거 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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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다. 어이 자는다. 그래 그만. 그래. 몇 분? 그럼 이 깻잎 그만 하나. 하루 깻잎. 야, 이 손가락 갖다 하고. 그래 그래. 어이 참다. 고수. 아이고, 아들의 반항도 허사네요. 유나 밥 먹자. 유나야. 사실 시어머니는요, 며느리가 기어이 아들을 이기려 드는 게 못 마땅할 때가 많죠. 안 그랬으면 좋겠지. 밤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되게 잔소리를 해봐. 그지? 잔소리를 하면은 이제 야는 나한테는 못하거든. 그럼 이제 신랑한테 들도 복지. 그냥 놔두고 나도 그냥 피해 댕기. 해달라 하는데 굳이 안 해줘가지고 서로 저 앙금이 생길 필요가 없으니까 해달라 하면 해주긴 해줘요. 근데 몸이 힘들 때는 많이 시키지 마라. 뭐 웬만하면 좀 적게 시켜달라고 나도 이제 부탁을 해야지 이제. 아들 내서 5분 거리에 사는 염여사. 그녀가 눈치를 보는 데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한답니다. 사실 현수 씨가 11살 때 두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왔거든요. 이게 다 내 통장이야. 이 정도로 돈 안 쓰고 10원 생기면 10원, 5원 생기면 5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봐. 15년간 일한 돈은 고스란히 두 아들의 생활비로 보냈습니다. 자신 역시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기댈 친정조차 없었던 염여사. 남의 집 자리에서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자식 버리고 나오면서 엄마로서의 자격은 잃었지만은 멀리서나마 두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푼이라도 아껴서 생활비를 보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답니다. 됐죠. 내 6년 동안 내가 쓴 게 딱 돈 2만 5천 원 썼더라고. 그 정도로 쓰고 머리 저기 돈이 아까워서 머리도 못 잘라 옷이 다 될 때까지 머리 엉덩이까지 왔었어. 그 반대로. 근데 어느 날 제대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염여사와 함께 살게 됐대요. 아, 나는 아버지한테도 그랬어. 내가 여자라도 아버지하고는 안 산다. 그러면 나는 여자로서는 어머니 100% 이해를 해요. 그리고 아들은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 오빠! 일로 와, 기차야. 빨리 얘나 도기차해. 배달 택배 2번 왔습니다. 자, 내가 택배야. 오빠 밥 지워 먹고 설거지해.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던 현수 씨. 고인 씨가 바라는 것도 그거래요. 두 딸 챙기고 살림에 직장까지 다니려면 남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주부 7년 차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가자. 가공식품 공장에 다니는 꾸엔 씨. 인 했던 거는 많고 그냥 재미있어요. 친구 만나도 재미있어요. 그냥 아침에 걸어가 몸이 좀 붓고 돈도 벌었고. 세 자매 중에 첫째로 자란 며느리 꾸엔 씨. 처음 본 남편은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곱슬머리까지 그렇게 멋있더래요. 신혼 때는요, 남편 출장이 잦아서 시어머니와 지냈는데 그때 남편 대신 그렇게 잘 챙겨주셨대요. 신부님 잘 믿게요. 제 뭐 먹고 싶어 신부님 다 사줘요. 뭐 어디 놀러가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좋아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신랑하고 아직까지 대문 바깥에 같이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데를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참 다행이다. 아버지 한 달만 다행이다.